싶어요? 75송이수 분해하면 얼마? 75 3 20 6 3 5 15 그치? 25 맞지? 3 곱하기 5에 제곱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똑같이 두 묶음으로 나눈 거야? 네. 3 하나 주고 5 하나 5 하나 이렇게 주겠지? 네. 부족해요. 그럼 뭐가 부족한 거야? 똑같이 되려면? 3이 하나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주면? 3. 3을 곱해주면 뭐의 제곱이 된다? 15. 15의 제곱. 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자, 그래서 13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13번 15번 해봐. 15번 14번 14번은 조금 있잖아. 15번 해봐. 15번 15번에 답이 나와있는데 빨리 지워야 돼요. 15번 그럼 해봐. 너가 보낸 나쁜 사람은 없지. 생각해요. 15번 해봐. 설명하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 풀었어 벌써? 그러니까 여기서 풀었던 게 아니라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여기서 풀었는데. 잘했어. 그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하면 되겠어. 여기다 그냥 써도 돼. 괜찮아.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20 가지고 놀 거야. 720. 자, 14번입니다. 720을 가능하면 작은 자연수로 나누어서, 얘들아, 곱한다는 거는 뭐를 추가한다는 얘기야, 그치? 나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나눈다. 나눈다는 얘기는 똑같. 추가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뺀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720은 송인수, 720을 어떤 수로 나누어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하고 싶은 거야? 네. 야, 그러면 720 송인수분 해봐야겠지. 그치? 720 송인수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자. 720 얼마?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